아주 간단한 엔도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금관치료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보자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루프를 제거하는 걸 신경 쓰시면 돼요. 루프만 제대로 제거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루프 제거가 원칙은 아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루프를 제대로 제거해야 양호한 엔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치아의 근관 아동을 보면 이쪽에 루프 제거가 좀 부족하다는 걸알수 있죠. 처마처럼 비가 내리면 이쪽에 비가 안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이쪽을 제거를 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펄프 체인버의 루프를 제대로 제거해야 벽을 깔끔하게 다듬을 수가 있고, 벽이 깔끔해야 오리피스가 잘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토버컬 캐널 같은 경우에 벽을 다듬고 나니까 오리피스가 벽하고 좀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게 뱀핑 쉘프가 있구나. 이 뱀핑 쉘프를 제거를 해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즉 오리피스가 벽에 바짝 붙어야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가 되는구나, 이런 원리를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루프를 잘 제거하고, 루프가 제거된 상태에서 벽에 지저분한 터셔리 뱀핑이 없도록 깔끔하게 제거를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제거해야 될 뱀핑 쉘프가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그래서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엔도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미지어 버컬이죠. 미지어 버컬에 펄프 티슈가 이렇게 크게 있는 경우에는 하일링을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펄프 티슈를 버로 살짝 제거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다 보면 이스무스로 연결된 구조가 나타나고, 그 이스무스의 양 끝을 확보를 하면 이게 MD1이고 MD2죠. 그래서 MD2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펄프가 있는 공간에 이스무스가 있을 때그 양쪽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루프를 제거하고 월을 다듬다 보면 뱀핑 쉘프가 보이고, 뱀핑 쉘프를 제거를 하다 보면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가 된다. 요거가 항상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뱀핑 쉘프를 어디까지 제거할 거냐? 뱀핑 쉘프는 파일이 들어가서 이쪽에 걸리지 않고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할수 있는 수준까지만 제거해 주면 돼요. 이런 거는 이제 경험으로 알수 있는 거겠죠. 초심자들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제거를 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프 제거를 하면 되는데, 루프 제거가 왜안 되느냐? 사람 눈이 두 개라서 그래요. 사람 눈이 모션 카메라처럼 정확하지 않은 두 개의 모션 카메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뇌가 항상 삭시를 하죠. 오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제거해 놓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겠죠. 루프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벽을 다듬으면서 내려가다 보면, 오리피스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뱀핑 쉘프 때문에 이쪽으로 밀려 있구나. 그래서 뱀핑 쉘프를 마저 제거를 하다 보면 이런 상태가 되죠. 뱀핑 쉘프가 다 제거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다 제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벽에 붙죠. 물론 그 치근이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치근이 많이 벌어져 있을수록 오리피스가 벽으로 많이 밀착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오리피스 위치가. 그래서 루프를 잘 제거해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처럼 이렇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죠. 그래서 제거를 좀 과잉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MD1, MD2가 있는데, 조금 루프 제거가 좀 과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루프 제거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이렇게 과잉으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제대로 제거가 안 돼서 펄프티슈가 통째로 제거되지 않고 남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항상 모자랄 때도 있고 넘칠 때도 있죠. 인상이라는 게 그런 걸 하면서 자꾸 이렇게 조절하는 능력을 경험으로 배우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더 제거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정도 저라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일단은 캐리어 수를 제거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캐리어 수를 제거하다가 혹시라도 퍼포레이션이 되더라도 캐리어 수는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캐리어 수를 얼추 제거하고 루프를 제거하니까 이 정도 상태가 되죠. 그 상태에서 이 벽에 다 붙지 않았으니까 뭔가 벽에 덴틴 쉘드를 다 제거하면 벽에 붙겠구나. 이런 상태, 이 정도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액세스 오프닝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루프 제거 이전에 교환면을 좀 삭제해 놓는 거죠. 교환면에 에나멜을 좀 삭제를 해 놔야 루프 제거하기가 쉽죠. 그리고 나중에 크라운으로 진행할 때도 편하고 하니까 미리 1.5mm 정도는 삭제해 놓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루프 제거가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루프 제거를 다 하면 이제 일이 쉬워지는데 이쪽에 루프 제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더 제거했으면 좋았겠죠. 여기서도 루프 제거가 부족하죠. 이쪽을 한참 더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제거하고 나니까 뭔가 실마리가 보이죠. 이 정도 상태에서 쉘프를 제거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짐작이 되죠. 그래서 쉘프를 제거하는 중인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게 너무 벽하고 떨어져 있죠. 그래서 마저 쉘프를 제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 정도를 찾았는데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치아 사진은 발치된 치아를 덴티폼에 고정을 해서 현미경으로 액세스 캐버티 형성하는 걸 연습하는 그런 실습의 결과거든요. 자연치가 물론 아닙니다. 환자 입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사진으로 모아서 지금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루프 제거를 치아마다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형태로 치아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까지 해서 연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루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루프 형태가 어떻고 그 와동이 어떤 형태인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선입견을 갖지 말고 일단 작게 구멍을 뚫은 후에 8번 라운드 거를 프릭션 그립에 달아서 이렇게 벽에 대면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벽에다 갖다 대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루프 제거와 함께 월 형성이 같이 되죠. 그래서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팔라탈 쪽에 패널이 두 개인 거죠. 루트도 두 개인 것 같은데 이런 걸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루프를 제거한 다음에 월을 다듬는 거죠. 그 월을 이렇게 월에 지저분한 터셔리 냉킨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걸다 제거를 해야 오리피스가 보이고 오리피스를 또이 벽에 덴틴 쉘프를 제거하면서 벽에 붙여야지 이제 제대로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가 되겠죠. 벽을 깔끔하게 다듬는다. 뭐 다듬는 데도 뭐가 문제냐. 실제로 눈으로 보면 굉장히 오염도 많이 돼 있고 터셔리 덴틴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제거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등관을 먼저 찾으려고 허겁지겁 쳐두르는 게 아니라 항상 첫 번째 단추부터 제대로 잠가야죠. 그래서 이런 터셔리 댕킹과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다 제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NDP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프를 제거하고 월을 다듬다 보면 제거해야 될 댕킹 쉘프가 뚜렷하게 느껴지고 그 댕킹 쉘프를 살짝 살짝 제거하다 보면 이렇게 MD1과 MD2, 뭐
MP3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쉽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월을 다듬다 보면, 이게 MB1, MB2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다듬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MB1이 이쪽이고, MB2가 이쪽. MB1, MB2가 실제로 어디 있는지 모르죠.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여기가 어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 금방이 나오면 찾고 안 나오면 못 찾는 거죠. 그렇게 편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루프 제거가 덜돼 있죠. 그래서 루프 제거를 하고 월도 다듬다 보면 여기서 좀더 다듬어야겠죠. 다듬다 보면 이제 여기 하나 나왔구나. 그다음에 이쪽도 루프와 월을 다듬다 보면 유스무스의 양 끝에서 하나 찾고, 두개 찾고, 세개 찾고, 이게 DB1, DB2가 될것 같아요. DB3도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과잉 삭제되는 구간을 줄이는 게 실력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습한 시야 모형이니까 실습의 결과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실수가 많이 있죠. 실제 임상에서는 이런 거를 줄여나가야 하고, 이런 걸 줄여나가기 위해서 임상미경이나 루페 같은 걸 쓰게 되죠. 그래서 월을 다듬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 월을 다듬어야 되는데 너무 위에서부터 너무 작은 라운드 볼을 쓰게 되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죠. 너무 이레귤러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정신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삭제해야 되는 포인트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찾을 실력이 아주 좋으면 찾겠지만, 우리가 보통 엔드 실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좀 모자라도 잘 찾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첫 발을 잘 디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레귤러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요령이죠. 그래서 이제 월을 제거하고, 루프를 제거하고 월을 다듬고 플로어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엔도 엑세스 캐비티 형성인데, 그래서 이게 플로어냐 말이죠. 이게 플로어, 프라이머리 뱅킹 같기는 한데 이게 플로어냐? 그럼 이쪽이 금관이고 이쪽이 금관이냐? 뭔가 생각났죠.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쪽이 플로어죠. 여기는 벽이에요. 월을 잘못 뚫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임상에서 가능하다면 크라운프로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치축을 한번더 확인하고 엉뚱한 곳으로 삭제하지 않도록 크라운프를 미리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플로어다 생각하면 일이 쉬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CCAD구나, 공간이 하나 둘셋넷네개 정도는 찾을 수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건 사각 대우치인데 플로어에 아직 도달을 못했죠. 그래서 루프 제거하고 월을 닫으면 여기 플로어에서 월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석회화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씩 하면 되죠. 그래서 플로어를 8번 라운드로 닫고 벽에 갈수록 8번에서 6번, 6번에서 4번 이렇게 더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뱅킹 칩이 끼는 포인트가 보이는데, 뱅킹 쉘프를 여기서 이렇게 뱅킹 칩이 끼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 안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깥을 살짝 삭제를 하다 보면 벽으로 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M1, M2, 그다음에 여기도 펄프 티슈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펄프 공간이 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파일을 하지 말고 이렇게 더우르다가 4번 라운드 같은 경우 슬슬슬 문지르다 보면 이렇게 MB1, MB2가 처음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기왕에 파일링 할 거면 이렇게 MB1, MB2로 다 알고 한꺼번에 파일링 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플로어인지, 내가 지금 보는 것이 플로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뱅킹칩이나
이슈 같은 것들이 자꾸 우리를 현혹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테일러나 아니면 라운드버 8번 뭐 이런 걸로 슬슬슬슬 제거를 해주는 게 중요해서 면도하듯이 쉐이빙하듯이 제거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펄프티슈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거를 슬슬슬슬 제거를 하다 보면 MB1, MB2 여기는 펄프티슈가 좀 굳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다 슬슬슬 플로어와 펄펄플로어와 월만 남겨놓고 제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팔라탈이고 여기가 뭐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무슨 공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금관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펄프티슈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펄프티슈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있죠. 그래서 금관을 가르쳐주는 힌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이제 캐리어스를 다 제거해서 일단 다 제거하다가 퍼케이션이 퍼포레이션이 되는 한이 있어도 캐리어스는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다 제거를 하다 보면 이제 캐리어스 밑에 퍼셔리 댐핑이 삭제되고 그 퍼셔리 댐핑 즉 댐핑 쉘프가 삭제되다 보면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와 함께 금관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 대비치에서 중심 기계, 원심 기계 이렇게 찾았죠. 이렇게 찾은 다음에 이제 파일링이 중요하겠죠. 여기는 뭐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죠. 그럴 때는 루프를 제거한다. 루프를 제거하면서 월을 다듬다 보면 이렇게 아 우리 피스가 이렇게 생겼구나. C자형이네. C쉐이 가능성 높구나. 그 물론 여기 과잉 삭제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 현미경도 처음 삭제를 하다 보니 이렇게 과잉 삭제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 모델 프랙티스를 해봐야죠. 발스텐시아를 댐피통에 고정하고 댐피통을 유니체어 같은 데잘 고정을 해서 실제 환자 보는 거랑 똑같은 연습을 해보는 게 자기 실력 향상에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쉐이빙인데 여기서 그 플로어 안쪽에 플로어도 깔끔하게 다듬으면서 바깥쪽에 쉘프도 좀 삭제를 해야죠. 이런 걸 하려면 이제 2번 라운드 거, 1번 라운드 거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오리피스가 보이고 그래서 중심 2개, 원심 하나 이번에는 3개만 찾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라운드 거로 하고 그 물과 바람을 해서 이렇게 세척을 했는데도 뭔가 건조가 안 됐죠. 건조가 안된게 아니라 이제 펄프티슈 끈적끈적한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펄프티슈를 이렇게 버 같은 걸로 이제 제거를 해보면 팔라탈 캐널이 나오고 버컬 캐널도 펄프티슈가 어딘가 이게 덮여 있으니까 이걸 슬슬슬 제거를 해보면 이렇게 MB와 DB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스무스로 이어지는 예 그래서 이렇게 아주 MB와 DB가 아주 거의 한 치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까운 경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액세스빌리티를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캡처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해보는 건데 간단한 거예요. 루프를 제거하고 월을 다듬고 오리피스를 더블로 붙이기 위해서 쉘프를 삭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플로어가 아니죠. 펄펄 플로어까지 가려면 더 가야죠. 더 가서 더 내려가다 보면 그래도 여기 티슈가 있죠. 이건 플로어가 아니에요.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여기 DB, 그다음에 MB1, MB2, 팔라탈 이렇게 찾아지죠. 근데 펄펄 플로어를 좀 건드리는 느낌이죠. 플로어는 최소한으로 삭제하고 쉘프를 확실히 삭제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가 이렇게 좀 플로어 같지가 않죠. 뭔가 이렇게 펄펄 플로어라는 건 프라이머리 루트 댐핑인데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푸석푸석하고 이런 거는 이제 조직학적으로 파셔리 댐핑에 가깝죠. 그래서 더 제거를 하고 그래서 중심 원심인가 하고서 뭐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봤던 게 플로어가 아니라 댐핑 쉘프였구나 다 제거를 하니까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1등반인 것 같네요. 그래서 발표를 해서 보니까 1등반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임상에서는 거의 만나지 못하죠. 이렇게 이거는 페퍼 플로어 같죠. 근데 플로어 같은데 좀 로프 제거를 좀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로프 제거를 제대로 안 하고 이제 그냥 이걸 좀 아껴보려다가 밑에서 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펄펄 플로어라고 보기엔 너무 뭔가 험하죠. 펄펄 플로어가 거의 삭제가 된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비스트 버펄, MB1, MB2, 탈라탈인데 이게 왜 이렇게 색깔이 이런가 봤더니 펄펄 플로어가 거의 다 깎여서 밑에 치석이 비쳐 보이는 수준이 되죠. 이런 일은 참 실제 임상에서는 없어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루프를 제거하고 월을 다듬고 덴틴 쉘프를 삭제를 할때 덴틴 쉘프를 어떻게 삭제하느냐, 뭐가 덴틴 쉘프냐 했을 때그 어떤 틈새, 덴팅칩이 끼는 틈새의 안쪽은 플로어고 바깥쪽은 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틈새가 있을 때 틈새를 그냥 깎는 게 아니라 틈새의 바깥쪽을 살짝 열어주는 느낌으로 쉘프를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금관이 찾아질 때가 많죠. 물론 삭제가 굉장히 서툴긴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팔라탈의 하나, 버퍼의 하나죠. 이럴 때 뭔가 틈새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틈새가 없어요.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그냥 두 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뭔가 근거가 있어야 깎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어디가 틈새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럴 때는 스케일러를 한번 돌려주면 이렇게 이게 C쉐이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는 틈새가 너무 넓죠. 그래서 더 제거를 하다 보면 틈새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월에서 이렇게 더 삭제를 하겠구나. 삭제를 하다 보면 이제 디스토 버칼 이렇게 여기까지 완전히 가지도 않았는데 디스토 버칼이 그냥 되기도 하네요. 이럴 때는 이제 치근이 많이 모여져 있는 경우가 많겠죠? 이거는 MB 쪽이죠. 그래서 MB 쪽에 쉘프 제거하고 이스무스 쪽을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MB1, MB2 뭔가 이렇게 푸석푸석한 터셔리 멘트는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게 월이든 플로어든 간에 다 제거를 하면 이렇게 되죠. 뭔가 나이끄매지죠. 그래서 월을 다듬는다, 덴틴 쉘프를 제거한다, 결국은 조직법적으로 터셔리 멘트는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가 금관인 것 같은데 나머지 뭐 쓸데없는 데를 깎았잖아요. 그래서 푸석푸석한 걸 일단 없애주고 그러고 이제 하다 보면 디스토 버펄이 나오죠. 여기도 푸석푸석한 거를 제거를 해주다 보면 이제 MB1, MB2가 나오죠. 이런 데는 깎지 말아야죠. 항상 근거를 가지고 깎아야 되고요. 삼각보다 버를 큰 거를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버가 작으면 더 보존적일 것 같은데 버가 좀그 사이즈가 좀 있어야지 이렇게 삭제할 때그 맥락을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플로어, 펄펄플로어의 맵을 확인하려면 버가 좀큰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자꾸 어떤 이레귤러티를 만들어서 혼동을 주죠. 그래서 펄펄플로어를 남겨놓고 쉘프를 다 제거하다 보면 이렇게 치근이 많이 벌어진 경우에는 오리피스가 한 장의 사진을 다안 보이는 경우도 꽤 있죠. 어쨌든 벽으로 붙죠. 이거는 퍼포레이션이죠. 퍼포레이션은 왜 시키느냐? 이렇게 덴틴 쉘프와 펄펄 플로어 사이에 그 틈새를 찾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깎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퍼포레이션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으려면 항상 삭제는 근거를 가지고 한다. 틈새를 공략한다. 그 틈에 덴틴칩이 끼는 그 틈의 바깥쪽을 삭제를 해야 이런 공간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무스, 그래서 이제
근간을 찾았으면 근간과 근간 사이에 이스무스도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이거를 그냥 놔두고 코어를 하면 그 본딩이 제대로 안 되고 리키지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할 때 이렇게 이스무스를 좀 신경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엔도할 때다 제거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코어 할 때는 좀 깨끗하게, 그래서 프레쉬 댄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MB1, MB2 사이에 여기도 펄프티슈가 있기 때문에 MB3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못 찾은 것 같아요, 연습생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팔라탈이고 약간 펄펄플로에 티슈가 있기 때문에 더 삭제를 해야겠죠. 더 삭제를 이건 조금 과잉 삭제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MDD, 팔라탈, 그리고 MD 쪽이 좀 넓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다 보면 MD1, 그리고 이스무스를 따라서 MD2 이렇게 찾는 거죠. 이건 하악 대구치에서 이제 한쪽의 공간을 찾고 이스무스를 연결되겠습니다. 반대쪽까지 살살살살 찾다 보면 이제 아, 두 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찾은 거죠. 그 사이에도 있을 수는 있는데 못 찾으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처음에 하다 보면 이렇게 과잉 삭제를 하게 되죠. 특히 상악들은 좀 나은데 하악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깎고자 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깎는 것이 그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과잉 삭제를 하게 되죠. 상악 대구치 MD 쪽인데 MD1이 있으면 그 팔라탈 쪽에 MD2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2번 라운드가 2번 라운드로 받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근관이 여기랑은 별도로 또 다른 저항감을 느끼는 근관이 느껴질 때가 있죠. 두 개라고 생각하고 클리닝의 쉐이핑을 하는 거죠. 이스무스는 항상 양 끝을 잘 찾아야죠. 그래서 이거 말고 이스무스의 끝을 잘 이렇게 헤집어서 근관을 찾는 게 이제 실력이죠. 그 사이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양 끝을 찾는 게 관건이니까. 이렇게 양 끝을 찾고 나서 이제 그 조금 더 찾을 수 있죠. 요거랑 별도의 또 다른 저항을 보이는 그 패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를 추가로 찾는 거죠. 여기도 세 개네요. 등심의 세 개는 되게 많죠. 여기도 뭔가 티슈도 있는 것 같고 이럴 때 들어가 보면 이제 요거랑은 별도의 또 다른 공간이 보일 수가 있죠. 여기서 세 개가 보이네. 이쪽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무스가 있다고 해서 다 찾는 건 아니에요. 놓치기도 하죠. 없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런 루프를 제거하고 월을 닫으면 처음 연습하는 게그 교환면의 범람지를 어느 정도 제거하고 루프를 다 제거한 다음에 펄펄 플로어에 도달하기 전에 월을 닫는 걸 먼저 시켜요. 그걸 먼저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셜프 제거가 있는 겁니다. 댄틴 셜프 제거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무작정 댄틴 셜프 제거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MD 쪽이죠. 이렇게 별로 이스무스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MB1, MB1, 2, 3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삭제가 좀 과했죠. 그래서 여기도 MB1, 2, 3 이렇게. 여기는 이제 틈새가 여기인데 이쪽을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깎게 되면 이렇게 깎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깎아야 되는 곳은 여기죠. 항상 근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이제 퍼포레이션이 막 되죠. 그래서 실제 찾아야 되는 건 틈새예요. 틈새를 헤집다 보면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뭐 이런 데도 더 있을 수도 있죠. 여기도 이런 데도 이제 세 개, 네 개가 나올 수도 있죠. 실습 제한된 시간, 실습이라서 세 개나 찾았죠. 여기도 이제 양 끝을 확보를 하고 나면 이제 이스무스 사이를 이제 심심풀이로 한번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두 개가 더 나와서 네 개. 여기도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서 제거하고 확보하다 보니까 네 개. 여기도 하다 보니까 네 개. 여기도 네 개. 여기는 세 개.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옆으로 넓다 보면 이렇게 우리 파일이라는 거는 그
기술 시간의 점유법처럼 이렇게 점점 정보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단면상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세균관으로 보이네요. 여기는 시쉐입이라서 이렇게 되죠. 내근관, 여기도 내근관. 이 사이에도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펄프티슈가 육안으로, 펄프티슈가 이렇게 어쨌든 보일 정도면은 공간이 하나 더 있을 확률이 높죠. 여기도 이스무스로 이어지죠. 레지스타를 스캐너. 일단 스캐너를 찾았죠. 중심 쪽에 그두 개를 찾았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를 더 찾았죠. 중심 쪽에 상근관이나 하근관이 꽤 많습니다. 이 중심 근간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하나 더 있네요. 사이에. 세균관 디지털인가 봐요. 요것도 이제 펄펄플로어를 확보를 하고, 여기서 월을 잘 다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월에 딱 붙이면 되죠. 디스터버퍼까지 한참 가겠죠? 디스터버퍼, 그리고 MB1, MB2인데, MB2가 벽으로 잘안 붙네요. 그래서, 팔라탈과 디스터버퍼이 MB1, MB2를 연결한 선과 평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개 측면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삼각 대구치에서 세개 측면이 분리된 경우는 이렇게 평행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평행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세개 측면 중에 두 개가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명제에 배우는 길이값이 같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렇죠. 그래서 아, 세개 측면이 가차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아, 그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눈치를 좀챌수 있죠. 물론 엑스레이에서도 보일 때가 많지만, 여기서도 이제 루프를 제거하고 월을 다듬다 보면 되는 건데, 이게 좀 미흡하죠. 월 다듬는 게. 어쨌든 근심에 펄프티슈도 보이고 해서, 아, 이건 딱 보면 눈치가 보이죠. 아, 세개 이상이겠구나. 그래서 하나, 둘, 그다음 이쪽에도 하나, 둘 해서 네 개가 찾아지네요. 디지털 쪽에는 2개인 것 같아요. 여기도 루프 제거는 불완전하죠. 뭔가 미흡하죠. 제대로 제거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근심에 한 3개 정도 찾은 것 같고요. 근심에 이렇게 2개 정도를 찾은 것 같아요. 저라면 여기를 좀더 넓게 확보를 해줄 겁니다. 2번 라운드도 1번 라운드도 써도 좋고, 초음파 팁으로 좀더 해줘도 좋고요. 바깥 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공간 확대에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삼각대구치죠. 그래서 여기서 루프 제거하고 월을 다듬다 보면 셸프를 벽으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MB가 있고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딘지 잘 모르다가 2번 라운드 정도로 살짝 다듬다 보면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MB1, MB2. 물론 이건 이제 실습 이라서 삭제가 좀 섣불러서 좀 삭제가 다행이 됐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월을 제대로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좀 삭제가 좀 과했죠. 어쨌든 월을 제대로 삭제를 하면 이쪽에 경관이 있고 이순수를 이어지는 반대쪽이 있죠. 여기도 반대쪽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있다고 또 너무 확신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찾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사이에도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뭐, 안 되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두 개의 공간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서 이런 그 미러업은 이베이에 가보면 이런 제품이 있거든요. 이런 그 전기품을 연결하는 그 고정장치, 바이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사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전기품은 이런 걸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OM200G인가? 이런 거 하나 사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시야를 좀 빼서 그 위치에 좀그 벤처버 같은 걸로 갈아서 공간을 만들고 버티 같은 걸로 이제 시야를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하이스피드로 한 근압면에 한 1mm 정도 삭제를 하고 체인버를 루프를 제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8번 라운드부터 6번, 4번, 2번, 1번. 그리고 드물게는 초음파를 써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미러를 보면서 미러 이미지로 삭제를 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면 엔도실력이 느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거예요. 엔도실력이 느는 가장 빠른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느려 보이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 해보면 아시게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